자, 표지 보시고, 표지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부적 부분을 전부 다 풀이를 한 게 아니라, 어디까지 했냐면, 759번을 했고요. 이제요? 760번, 193쪽에 760번 질문이 있니? 760번? 자, 나는 작가의 760번부터. 상수함수가 아닌 두 무슨 함수? 다함수 뭐하고 뭐에 대해서? fx와 g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래서 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걸 다 확인하는 거 아니야? 너 안 써봤구나? 기억나? 나 다함수니까 나 조건에서 우변이 뭐가 될 거라고? 나들 꺼내서 우병 보낼 거라고? 그럼 두 개 인수분해. 그래, 인수분해 된다니까. 그거 확인하셔야 된다고. 됐지? 오케이, 넘기시고. 다음, 넘기셔서 194쪽 질문이요? 60. 2번 하고요, 또? 60. 3번 또? 4번. 2, 3, 4, 3개만 하면 되나요? 오케이. 자, 2번, 3번, 4번 하겠습니다. 자, 762번 먼저요. 제일 처음에 주고 시작했죠. 뭐? 그렇지. 그러면서 F0는 뭐보다 크다는 말? 0보다 크다는 걸 뭐 한다 그랬어? 만족한다 그랬어? 그때 함수 GX라는 놈의 식기는 0부터 X까지 이 F라는 몇 차 함수를? 3차 함수를 뭐 한 다음에? 적분한 다음에 거기다 뭐 씌웠니? 절대값 씌웠지.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됐냐 안 됐냐? 그렇다면 이 gx라는 놈의 식기는 됐어? gx라는 건 f라는 함수를 적분한 거에다가 전체에다 절대값 씌운 거잖아. 식전체 절대값은 우리 님이 알아. 어디 있는 걸? 축보다 어디 있는 걸? 아래에 있는 걸 어떻게 해라? 뒤집어. 올려라지요. 됐냐 안 됐냐? 그러면서 우린 하나 더 알 수 있는 게, 거기 정적분이 0부터 x까지니까 일단 당연히 쓰고 시작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 뭐 쓰고 시작하셔야 돼? 시작! g 0은 0 이렇게 표현된 거 아니야? 됐냐 안 됐냐? 여기까지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나요? 물론 그림에 보면 g0는 0라고 이미 나와 있습니다. 됐지요? 그랬을 때 다시 계속합니다. 이 gx라는 놈의 식기는 다시 기본 표현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정적분의 기본 정리를 써서 이렇게 표현이 될 텐데, 됐어 안 됐어? 그때 이 라지 fx라는 건 누구의 뭐인 거야? 라지 fx 스몰 fx의 부정적분이지. 근데 스몰 fx를 문제에서 줬어. 정보를 뭐라고? 3차 함수라고. 그러면 저는 그 식기 gx는 몇 차 함수인 거야? 그렇지. 4차 함수의 몫인 거야? 절대값인 거야. 표현이 간절 간절. 다시 몇 차 함수에? 4차 함수의 몫인 거야? 절대값인 거야. 그러면 이 gx라는 놈의 식기가 4차 함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는 거니까, 얘가 4차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 거기 있는 모양을 쳐다보게 된다면 지금 gx의 그래프가 0, 2, 5, 8 0, 2, 5, 8 이렇게 돼서 이렇게 지금 나와있잖아. 맞아 틀려. 그럼 얘는 축보다 아래 있는 걸 뭐 했을 테니까, 뒤집어 올려서 이 모양이 나왔을 테니까, 그럼 우리는 4차 함수의 개형을 유도할 수 있겠죠. 어떤 모양이 하나 나올 수 있고, 일단 4차 항의 개수가 뭐가 됐을 때? 개수가 무슨 수일 때? 양수일 때는 그러면 어떤 모양 나와야 돼? 0, 2, 5, 8에서 4차 항의 개수 양수면 처음 시작은 증가부터 해야 돼? 감소부터 해야 돼? 감소부터 해야 되니까 원칙은 어떤 모양에서 나왔다는 얘기야? 감소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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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지. 맞아 틀려? 또 4차 항의 개수가 이번에 무슨 수라면? 4차 항의 개수가 음수라면 시작은 증가부터 해야 돼? 감소부터 해야 돼?
질문부터 해야 되니까 어떤 모양 나와야 되겠니 이번에? 어떤 모양 나와야 돼? 응? 어떤 모양? 빨리 손가락으로 시작? 됐죠? 됐냐 안 됐냐? 모양 나오고 이 모양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됐어 안 됐어? 표현이 해놨니? 그럼 이렇게 표현이 되면 얘가 지금 이런 모양으로 나와있는 게 이게 GX의 원래 안에 있는 이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X 제로라는 놈의 식인데 표현이 갔어 갔어. 즉 얘가 이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 제로라는 요 함수의 모양이 이런 기억으로 될 텐데 그럼 얘 도함수 도함수 얘를 모한 함수 찾으면 미분한 함수를 찾으면 당연히 F X겠지. 맞아 틀려. 그럼 이 미분한 함수는 0과 2 사이에서 뭘 가질 것이고 급값을 가질 것이고 아 근을 가질 것이고 단 2하고 5 사이에서도 뭘 가질 것이고 근을 가질 것이고 5하고 어디 사이에서도 8 사이에서도 근을 갖겠지요? 그때 3차항의 개수가 양수야 음수야? 예 양수야 음수야? 양수일 거 아니야. 그럼 3차항의 개수가 양수면 첫 시작은 증가부터 해야 돼? 감소부터 해야 돼? 증가부터 하면서 근 갖고 금 갖고 금 가질 거 아니야? 그럼 이런 개형이 그려지겠네. 맞아 틀려? 그럼 마찬가지로 요놈식에서도 0, 2, 5, 8에서도 3차항의 개수가 나올 테니까 근 갖고 근 갖고 근 가주면 얘 이렇게 주어지게 되겠지. 됐어 안 됐어? 근데 문제에서 쟤가 될지 얘가 될지 우리는 모르는 상황이지만 문제에서 전제 조건 하나 더 줬지요. 누가 뭐보다? F0이 0보다 어떻다? 크다. 그럼 F0 X 얼마에서의? 0에서의 무슨 값? 함수값이니까 위에 모양 나오겠어? 아래 모양 나오겠어? 그렇지 이 모양 나오는 거야. 그럼 이게 3 FX 개형이겠네. 그럼 이게 FX 개형이니까 기억 일단 FX는 0은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 간다? 3개의 실근 간다? 끝났고요. F'요. 0에서의 뭐? 접선의 기울기지요? 그럼 제로에서 접선의 기울기 양수야 음수야? 음수 됐지요? 다음 마지막 ㄷ은 M부터 어디까지? M 플러스 2까지 FX를 모한 게 적분한 게 뭐보다 크게 되는? 0보다 크게 되는 무엇의 개수는? 자연수 누구의 개수는? M의 개수는? 그럼 자연수 정수 나왔어? 잘 모르면 무조건 뭐 해라? 대입해라. 되냐 안 되냐? 우리 FX 개념을 봐야 되니까. 그럼 얘가 FX야? 그러면 M의 얼마부터 얘를 넣어보면서 확인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1부터 넣으셔야겠죠? 그건 가장 기초인 겁니다, 항상. 그럼 마지막 디귿만 해결하시면 되니까. 디귿. M이 1이라면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3까지 fx dx 이렇게 표현 되겠지? 그럼 1부터 3까지야? 1부터 3까지니까 여기 어디인가 뭔지 모르지만 1 있을 거 아니야. 3도 정확한 위치는 우리는 알아 몰라. 몰라. 물론 유도하고 싶으면 여기 나와 있는 이 함수의 도함수니까 요 새끼가 근이 여기에서 근이 x, x-2, x-5, x-8 그 다음에 인수 a 모의 음수다 이렇게 놓고 얘를 유도하셔도 되는데 우진 어쨌든 이 자연수값만 확인만 하면 되니까 굳이 얘를 미분해서 각각의 근을 찾을 필요까지 없을 거라고 눈에서 볼 수 있으면 되니까 그럼 1부터 3까지 1이 어딘지 모르고 3이 어딘지 몰라도 1부터 3까지면 양수겠니 음수겠니? 음수 나오겠지요. 다음 M이 2라면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부터 어디까지? 4까지. 그럼 얘도 양수 나와 음수 나와? 음수 나올 거 아니야. 다음 세 번째 M이 3이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3부터 5까지지. 그럼 3이라는 건 2보다 당연히 어느 쪽에? 오른쪽에 있고 5는 여기까지죠. 맞아 틀려. 그럼 적분하면 양수 음수. 그렇지 양수 나오겠지. 됐어 안 됐어? M3일 때 양수 나옵니다. M4일 때는 양수. M5일 때 양수. M6일 때 6일 때 얘는 확신을 못해? 확신은 못하겠죠. 6부터 8까지. 맞아 틀려.
됐냐 안 됐냐. 그럼 6부터 8까지 확신을 못하는데 쳐다보게 되면 결국에 6부터 8까지라는 건 6이라면 8은 여기 떨어질 것이고 6은 여기쯤 있을 테니까 그림 모양으로 보면 양인 지음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거든. 맞아 틀려. 그럼 6부터 M이 6일 때면 6부터 8까지 Fx dx입니다. 됐니? 얘는 그러면 5 마이너스 라지 F 8 마이너스 라지 F 얼마? 6으로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혜연이 얘 갔어 안 갔어? 혜연이 얘 갔네? 그럼 라지 F 8 마이너스 라지 F 6인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여기에서 지금 GS라는 놈의 식의 라지 FX에서 라지 F 얼마를? 0을 뺀 거지.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 제로라는 그래프죠. 맞아 틀려. 그럼 라지 F 얼마에서? 8에서 라지 F 얼마를 빼고 싶으면 여기에 얼마는 값에서? 8을 넣은 값에서 여기에 얼마는 값에? 6을 넣은 값을 뭐 해주면 돼? 빼버리면 되겠지. 그럼 여기에 8을 넣었다는 건 8에서의 무슨 값? 함수값에 대한 얘기가 될 것이고 다음 6을 넣었다는 건 6에서의 무슨 값? 함수값에 대한 얘기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얘 양수야 무수야? 그렇지 무수야. 태연이 얘 갔어 안 갔어? 태연이 얘 갔니? 그러니까 그림으로 정확하게 안 되신다면 마지막 이 표현을 이용하셔서 즉 이 식기는 라지 F8 마이너스 라지 F0에서 빼기 라지 F6 마이너스 라지 F0 이렇게 저 그래프에서 해결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됐나요? 물론 정확한 프린트 요거지만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눈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가능한 M은 그리고 3, 4, 5고요. 쌤 M7 이상은요? M7부터 들어가면 어디서부터야? 7부터 어디까지? 9까지잖아. 근데 8부터 계속 뭐야? 음수잖아. 맞아 틀려?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음수겠지요. 양수라고 확실히 될 때는 안 될 테니까. 됐나요? 오케이? 자 일단 필요하신 거 정도? 필요한 거 뭐예요? 저 책을 두고 왔어요. 아이고 아주 그냥 정신이 캠핑장에 아직도 달려 앉아있구만. 큰일 났네. 어? 그럼 노트에다도 해야 되지 않아? 어디다도? 아. 아 야. 너 왜 갑자기 쟤처럼 유팅 돼가지고 그러냐. 어? 아이씨. 아이 그 노트 안 가져. 책만 가져왔으면 딴 데라도 적어야 될 거 아니야.
자, 왼쪽 지웁니다. 자, 다음 763번이요. 최고차항의 계수가 무슨 수인? 양수인 몇차 함수? 4차 함수의 무슨 함수? 도함수. 도함수니까 당연히 몇차 함수가 될 것이고? 3차 함수 될 것이고 그 모양 그대로 나와있지요? 그럼 도함수를 줬다는 건 도함수에서 봐야 되는 거 우리 뭐 봐야 된다고? 그렇지, 부호 보는 거라고. 됐냐 안 됐냐? 부호를 다 봤어? 그럼 당연히 누구의 개형을 알 수 있니? 4차 함수 fx의 개형 알 수 있지? 됐어 안 됐어? 그럼 4차 함수 fx는 요놈의 식기는 극대극소 총 몇 개를 가져? 3개를 가질 거 아니야? 당연히 갔냐 안 갔냐? 그럼 4차 함수 그래프 그려보시면 4차 함수 그래프 fx의 개형을 그리세요. 시작! 그리세요. 시작! 같이 보신 것, 보시든가 하셔야 될 거 아니요. 아, 정말, 초딩병, 이거 초딩병이고 유치원병이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우리야. 이렇게 돼 있지요. 됐어 안 됐어?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우리는 적당히 저 모양만 잡을 수 있지 어떻게 표현되는지 현재 알아볼라? 몰라. 됐니? 자, 그랬을 때 문제 주어진 이제 조건을 보면 0부터 b까지 f'x를 적분했다는 거. 그러면 우리는 이미 얘를 그림 모양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f'x 그래프가 쟨데 0부터 b까지 적분하니까 그 둘러싸인 부분의 모는 넓이를 나타낼 거 아니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살짝 색칠해보시고 어느 부분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될 거. 됐나요? 다음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건 b부터 어디까지? c까지 절대값 f'x지? 그러면 당연히 또 얘도 색칠할 수 있을 거야. 물론 그 그림상에서. 됐냐 안 됐냐? 대신에 절대값 취했으니까 그 b부터 c까지 적분하면 그 넓이의 부분이 양수값, 적분하는 값은 양수값으로 나와 음수값으로 나와? 음수값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절대값이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색칠한 부분의 뭐만 넓이를 나타내겠지. 맞아 틀려? 이런 상황에서 기니 d를 무한에 확인을 하래. 그러면 이 그림 모양 갖고 어떻게 확인해요? 라고 하신다면 단순하게 가시는 거고. 다시 매번 니들한테 계속 얘기했다고 우리는 뭐를 잡고 못한다? 정적분의 뭐? 기본 정리 못한다고. 그러면 거기 나와있는 부등식 정적분의 기본 정리로 바꾸면 시작. 에헤이 파 아니야. 그래서 니들 맨날 헷갈린다 그러니까 무조건 알지 파 아니라고 몇 번을 얘기해. 바꾸면 시작. F B 마이너스. 그렇지. 그렇게 보셔야지. 뭔 소린지 갔어 갔어. 자꾸 그거는 라지 F라고 보면 안 된다고 몇 번을 얘기해. 라지 F라고 그냥 부정적 분정하라니까. 그러면 좌변이 FB-5가 F0가 될 것이고 우변은 절대값 FX인데 F'X인데 F'X가 어디 있으니까 축보다 아래 있으니까 당연히 절대값 벗기면 얘는 뭐 갖고 나와야 돼? 마이너스 갖고 나와야 될 거야. 즉 우변이 인테그랄 b부터 c까지 마이너스 f 클라이맥스 dx일 거라고. 맞아 틀려? 그럼 얘도 당연히 뭘로? 정적분에 뭘로 써? 기본 정리로 바꿀 수 있겠지. 맞아 틀려? 원래 이것만이 이게 마이너스가 빠졌으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뭐 마이너스? fc 마이너스 f인데 거기 뭐 붙었어? 마이너스 붙었잖아. 실수면 밖으로 빼도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뭐 마이너스? f b 마이너스 FC라고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꾸 막히면 그냥 정적분 기본 정리가 항상 기초라니까. 넓이로 해석을 하면 좋은데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항상 기초 먼저 하시라고. 기초 먼저.
그래서 바로바로 직관이 들어오지. 그럼 얘가 크다는 거잖아. 그럼 좌변 해석하면 시작. 뒤에서의 함수값에서 0에서의 함수값에 뭐 차. 그렇다는 건 함수값이라는 건 x값 y값 얘와 얘의 y값의 차, 이만큼의 차가. 다음 이놈의 식기는 D에서의 함수값과 C에서의 함수값의 뭐 차보다 어떻다? 크다. 그럼 얘하고 얘의 함수값의 차, 얘를 들어 표현되는 요 새끼인데 뻘갱이가 큰 거야? 노랭이가 큰 거야? 노랭이가 큰 거지. 그럼 누가 더 위로 올라가 있겠니? X0일 때, X1일 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개념을 원칙적으로는 그냥 이해하고 가셔도 좋지만 가장 모르실 때는 기초에서 하고 가시라고. 이렇게 나와야 될 거예요. 맞아, 틀려. 그럼 이렇게 표현이 될 테니까 거기에서 있는 그대로 우리가 먼저 보시게 된다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는 C에서 최소값 갖는다. 말 되한데? 안 되죠. 최소값은 X 얼마에서 가죠? X 얼마에서 가죠? 0에서 가질 거 아니야. 됐냐 안 됐냐? 그러니까 당연히 눈으로 확인을 하셔야죠. 반드시. 다음. Near. AKB일 때. 자, 매번 이런 표현 나오니까 자꾸 우리는 익혀야 된다고 얘기 자꾸 했었고요. 자, Near. AKB일 때. 일 때. 그 다음 증명하고자 하는 식 읽으세요. 시작. K-A분의 FK-FA. 뭔 소리일까요 얘는? 그렇지. 몇 콤마 몇 바? 몇 콤마 몇 바? K콤마 FK와 A콤마 FA. 다음 그 다음에 또 K-B분의 FK-FB.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여러분 쉽게에서도 이때 평균 변화율이 어떻게 되니? 왼쪽이 더 뭐하냐? 크냐? 이거 확인하는 거지? 근데 A인 지점을 보니까 A라는 건 도함수가 무슨 값을 갖는 부분이야? 그 값을 갖는 부분이지. 그럼 얘는 무슨 점이 되겠어? 이 원함수 모양에서는. 왜 원함수를 봐야 되냐면 F라는 원함수 모양에서 보는 거니까. 원함수에선 무슨 점이 돼야 돼? 위볼과 아벌이 모아는 지점. 그렇지. 바뀌는 지점일 거야. 경곡점.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위볼과 아벌이 바뀌는 여기가 누가 되는 거야? 여기가 X는 얼마인 지점? A인 지점이 되겠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다시 거기 쳐다보면 B하고 C 사이의 도함수가 무슨 값을 가져? 급? 도함수 그래프가 B하고 C 사이에서 무슨 값을 갖니? 급? 소를 하나 갖지? 맞아 틀려? 그러면 그 급소 갖는 지점은 또 여기에서 무슨 볼록이가? 위로 볼록이가 무슨 볼록이로? 아래 볼록 바뀌는 거기 지점일 거라고. 표현이 갔냐 갔냐? 표현 됐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쉽게서 그대로 봤을 때 A하고 그 다음에 K가 B 사이에 존재하니까 여기 사이에 존재할 것이고. 됐어 안 됐어? 그때 무슨 변화야? 누구의? K, FK. FK와 A, FA의 뭐? 평균 변화율. 다음 다음? 다음? 얘 무슨 변화예요? 평균 변화예요. 됐어 안 됐어? 근데 이런 그래프의 모양을 보면 A부터 B까지는 위로 블록 그래프니 아래 블록 그래프니? 위로 블록 그래프잖아. 맞아 틀려? 됐어? 그럼 위로 블록 그래프니까 이런 위볼 그래프입니다. 여기가 현재 어디냐면 A예요. 위볼이 시작되는 지점. 다음 마찬가지로 위볼의 끝지점이 B예요. 여기야 이 A하고 K 사이에 어떤 점을 잡아서 K를 잡아서 얘네들의 평균 변화예요. 됐냐 안 됐냐? 다음 K와 누구 사이에? B 사이에 무슨 변화예요?
평균 변화야. 누가 커? 누가 커? A 쪽이 크지요? 당연히. 됐어 안 됐어? 요게 기본. 됐냐 안 됐냐? 됐니? 요렇게 가시는 게 만약에 잘 안 되신다 그러면 방법은 없어요. 자, 그 얘기는 다시 무슨 변화율을 줬는데 평균 변화율을 줬는데 쌤 이런 볼록이 가지고 해석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다시 이 fx란 함수가 뭐가 가능해? 미분이 가능한 함수야. 4차 함수니까. 나도 들려? 왜 미분 가능해요? 당연히 도함수 그래프 나왔잖아. 미분 가능하지요? 어디서부터? 얘는 지금 제로 다음에 b, c 이렇게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그러면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됐냐 안 됐냐? 됐니? 현재 어디가 a냐면 여기가 a고요. 다음 여기 어디에가 b가 k가 존재하게 되겠지요? 됐어 안 됐어? 그럼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a와 k 사이의 평균 변화율은 됐냐? 평균 변화율 나와서 우리가 뭘 떠올리면 무슨 정리를 떠올리냐? 평균값에 정리를 떠올리게 된다면 얘는 fk-fa라는 놈의 식이는 뭐랑 똑같아져? f'와 c와 같아질 거야. 근데 이 c는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존재해야 돼? a와 k 사이에 존재하겠죠. 됐니? 다시 마찬가지로 요놈의 식기에서 k-b분의 fk-fb라는 평균 변화율도 평균 미분 가능하니까 평균값을 정리해서 f'b라는 놈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이 d는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k와 b 사이에 존재하겠죠. 즉 여기 어딘가를 우리가 누구라고 놓는다면 k라고 놓는다면 이때 원함수에서의 평균 변화율에 해당하는 지점은 a와 k 사이에 있는 어딘가 c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게 f'c잖아. 다음 bk와 b 사이에 있는 어디선가의 d라는 놈의 식기의 접선의 기울기가 반드시 어때? 같을 거거든. 이해갔니? 그걸 원함수에서 보면 이 노랭이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좌변이었지. 얘와 뭐하는 거? 평행한 모의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여기 어디인가가 누가 되는 거야? C. 마찬가지로 요놈식기에서 보게 된다면 요놈은 F플라임 D니까 얘하고 같아지는 지점 요 지점이 누가 되는 거야? 여기가 D. 표현이 갔어 갔어. 그럼 당연히 F플라임 C가 크니 F플라임 D가 크니? C가 당연히 크죠. 그러니까 좌변 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평균값의 정리를 니들은 대부분 잘 떠올린다 못 떠올린다? 못 떠올리니까 문제인 거거든 이거. 그래서 얘기했잖아. 세 가지 정리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쓸 줄 아셔야 된다고. 됐어?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면서 이게 떠올리셔야 돼요. 평균값의 정리란 말을 주면 땡큐인데 안 주니까 문제인 거야. 근데 일단은 가장 기초는 제가 평변이라는 게 해석이 먼저 되시면 거기까지 되셨다면 그 다음에는 잘 모르시겠지만 웬만하면 평균값 정리 쓰시면 거의 다 되긴 해요. 접근 자체를 그렇게 내는 문제들이 대다수니까. 이해갔니? 그러니까 현재 우리 과정상에서는 이걸 쓰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근데 이거를 왜 나중에 보여줬냐면 못 떠올리기 때문에. 솔직히 이거 내용 보고 평균변화율 평균값을 정리해 떠올리는 사람 거의 없거든. 이해하니? 그래서 얘를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림 모양으로. 표현이 이해하시죠? 직접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만, 왜냐면 평변의 해석은 되니까 평변으로 그냥 바라봐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거거든. 이해하니?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다음. 마지막 디귿. 인테그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부터 C까지. F'X, DX가 뭐가 되면? 0이 되면. 그럼 이 얘기는 어떻게 표현? 시작! F, C, 마이너스, FA는? 그렇지. 됐냐, 안 됐냐? 항상 기본적으로 바라보는 건 그 연습을 먼저 보는 습관을 들이시라고. 됐어, 안 됐어? 왜 우린 도함수 줬으면 원함수 모양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있으니까. 됐니? 그러면 FA-FC가 0이라는 건 표현이 갔어 갔어 누구하고 누가 같은 거야? F A와
FC가 같은 거지? FA 또 기초에서 크면? 그렇지. 이제 그게 머리에 들어오니까 FA, FC 같다라는 표현 들어온 순간 머리 속에 뭐야? 딱 떠오를 거거든? 맞아? 틀려? 됐냐? 안 됐냐? 그럼 FA하고 FC하고 같아. Y는 FA는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 안 만나? 만나죠? 한 점은 뭐? 중근으로 만날 거거든? 됐냐? 안 됐냐? 표현 이해하니? 그러니까 이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표현 이해했나요? 다시 정적분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보셔야 될 걸 넓이로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으나 넓이로 봐서 해석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항상 정적분 기초로 접근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라고. 표현 이해 갔어? 갔어? 다 무조건 정적분을 기본적으로 써가지고 우리가 고칠 때는 라지 F 쓰는 게 아니라니까. 얘기했잖아. 내가 그거 처음에 설명하면서 그랬었잖아. 이거 분명히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라지 F 비마이너스 라지 F A 해가지고 니들 못한 애들 분명히 나올 거라고. 항상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맨날 라지 F만 쓰는 습관이 자꾸 드니까 그런 거니까 그건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 주의하시면서. 표현 됐지요? 오케이. 정답. 자, 다 되셨으면 다음 마지막 764번이요. 764번은 뭐 증명을 보여라고 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연습을 좀 하겠습니다. 자, 764번 보시면 일단 무슨 함수? 다함수 나와 있지요? 다함수 나와 있으면서 f-x 더하기 fx는요. 그럼 이 얘기 무슨 소리니? 그렇지. 무슨 대칭? 원점 대칭 얘기하지. 무슨 함수? 비함수입니다. 됐냐 안 됐냐? 그랬을 때 문제에서는 GX라는 놈의 식기를 정의했는데 GX는 뭐라고 정의했냐면 1번 시작 DX DX 인테그랄 제로부터 X까지 X 곱하기 ft, dt. 이제 요거 보는 연습은 좀 됐지요? 정적분의 변수는? 변수는? t. 식전체 변수는? x. 저 정적분을 누구에 대해서 뭐해라? 이 정적분을 누구에 대해서 뭐해라? x에 대해서 미분해라. 됐냐, 안 됐냐? 그런데 요놈의 식기 안에 뭐 들어가 있으니까?
X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 새끼를 어떻게 봐야 돼? D 시작, DX, D에 다음 X 곱하기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DT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그러면요, 너무 쉽게는 당연히 우리는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아, 너 잘 왔다. 아 시작 1 곱하기 x 곱하기 fx 어떤 fx? 스몰 fx 됐지요? 됐냐? 여기까지 들어가는 게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요 gx식인 거고요. 됐어 안 됐어? 그랬을 때 문제에서 증명을 하라 그랬는데 뭐를 증명하라 그랬냐면 g 누구를? g g 누구와? 1이요? 네. G 누구와? 마이너스 X와 누가? GX가 어떤지? 같은지. 그럼 무슨 함수인지? 우함수인지.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자 이제 갑니다. 우함수, 비함수 확인 하라는 얘기야. G-X 그럼 여기에 누구 들어갈 자리야? X 들어갈 자리에 뭐? 그렇지, 마이너스 x. 그럼 인테그랄 1부터 마이너스 x까지 ft dt에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x 곱하기 f 합성 마이너스 x. 됐죠?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처리는 금방금방 끝날 수 있어요. 얘는 뭐랑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fx였으니까 그럼 이만큼은 정돈이 되겠네. 뭘로? x 곱하기 fx. 그럼 문제가 누구에 대한 이 정적분에 대한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 처리에서 지금 잘 보시면 보세요. 얘가 무슨 대칭이었어? 원점 대칭이지. 그럼 원점 대칭되는 이런 기함수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모하면 적분하면 얼마? 0일 거 아니야. 얘는 뭔지 몰라. 하지만 여기 얼마 나와 있으니까 1 나와 있으니까 마이너스 1까지 적분하면 무조건 제로일 거 아니야. 맞아 틀려. 그 얘기는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적분의 성질 꿀맛일 수배 뭐 할 수 있다? 찢을 수 있다? 찢으면 반대로 뭐 해도 돼? 합쳐도 돼? 대신에 합치려면 정적분상에서 뭐가? 구간이 같아야지 합칠 수 있다 그랬지. 함수는 달라도 됐니? 다음 구간을 뭐 할 수도 있다 그랬어? 찢을 수도 있다 그랬잖아. 표현이 맞냐 안 맞냐? 그게 정적분의 기본 성질이거든. 그러면 이 구간을 마이너스 x니까 얘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모르잖아요. 상관없어. 어쨌든 찢어내기만 하면 되니까. 찢어내기만 하면 되니까. 즉 얘를 인테그랄 1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까지 이래도 상관없는 거거든요. 구간이 위아래가 바뀌어 있는 것 뿐인 거지. 우리가 좀 보기에 불편하다의 느낌인 거지. 다 요 새끼의 ft dt에다가 플러스 다음 그럼 얘 뒤에 구간이 1부터 마이너스 x까지인데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잘랐지. 그러면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그렇지. 이렇게 자르시면 되겠죠. 그냥 맞아 틀려. 그 다음에 누구를? ft dt 됐어 안 됐어? 다음 뒤에 있는 놈은 이미 우리 정리했어요. x fx 그러면 이 새끼 얼마 돼버리고? 0 나오잖아. 됐냐 안 됐냐. 그럼 요 놈을 해석해야 되는데 다시 또 얘가 무슨 대칭? 얘가 무슨 대칭? 원점 대칭. 다시 무슨 대칭? 원점 대칭. 됐냐 안 됐냐. 그럼 원점 대칭이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을 이거는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이런 원점 대칭이야. 어디서부터? 마일부터 마이너스 x까지 적분하는 요 놈을 쉽게 이거는 어디서부터? 1부터 어디까지? X까지 뭐하는 거? G
접근하는 넓이. 이거랑 어떻게 돼? 같겠지요. 넓이만 같은 거지. 얘가 무슨 수면? 음수면 얘는 무슨 수? 양수고. 얘가 양수면 얘는 무슨 수? 음수일 거 아니야. 맞아 틀려?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럼 유식기에서 이 두 분을 우리는 어떻게든 볼 수 있냐면 다시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x인데 이 새끼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작다라는 거 우리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있어 없어? 없으니까 그냥 얘가 밑으로 내려왔다고 친다면 정접순에서 위아래 구간을 뭐해? 바꿔? 구간 바꾸면 뭐 바꿔야 돼? 앞에? 구호 바꿔야 되겠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마이너스 x부터 마이너스 1까지 ftdt라고 표현될 것이고 됐냐? 다음 플러스 뒤에 있는 건 xfx가 될 거고요. 그렇다면 요 새끼 접근한 값은 누구 접근한 값이랑 똑같아? fx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x까지 접근한 값이랑 같아요, 달라요? 같지요? 거기에 뭐 붙여야 돼? 여기다 뭐 붙여야 돼? 다시 여기 접근한 값이 마이너스 3이야. 여기 접근하면 여기 접근과 넓이가 같은 거지 접근은 다르다니까. 그럼 이거 접근한 값은 이거 접근한 값이랑 그냥 같아? 아니야. 넓이가 같은 거니까. 그럼 이거 접근한 값은 이렇게 바꾸면서 앞에 뭐를? 그렇지. 마이너스 붙여야 되겠지. 근데 앞에 우리가 구간 바꾸면서 뭐 붙어놨으니까? 마이너스 붙여놨으니까 이거 플러스 xfx가 될 거고. 됐어 됐어. 그럼 얘는 뭐야?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x dx겠죠? 플러스 다음에 뭐 x fx라고 바꿀 수 있겠네. 이게 누구야? gx죠? 됐어 됐어. 그러면 g 누구와? 마이너스 x와 다음 g 누가? x가 서로 어떻다? 같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다음 2번 이거 만약에 떠올리시면 땡큐인데 안 떠올리면 뭐 결국에 또 공부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계속 강조한 거니까 1번 G 플라이 A가 0인 실수 A가 구간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함을 보여? 뭐 떠올려야 돼? 뭐? 뭐? 뭐 떠올려야 돼? 그렇지. 평균값에서 다시 우리가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정리는 몇 가지? 세 가지. 첫 번째 무슨 정리? 샌드위치. 언제? 미분? 극한값? 부등식. 다음 두 번째 뭐? 사이값 정리. 언제? 구간 안에. 그렇지. 근이 있냐 없냐. 오케이. 세 번째 또? 평균값의 정리. 뭐? 구간 안에? 미분 계수 있냐 없냐. 됐어 안 됐어? 구간 미분 계수 됐지요. 그럼 무슨 변화를 찾아야 돼? 평균 변화를 찾아야 되겠네. 맞아 틀려?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그럼 평균 변화를 찾으면 뭐 마이너스 뭐 분해?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분의 다음 F1? G. 에이, G 프라임 때 평균 변화가 있는데 G 1 마이너스 G 마이너스 1 그렇지 그게 평균이죠. 그게 누가 G 프라임 누가 된다 C가 된다. 그 C는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근데 G 1과 G 마이너스 1이 어땠어? G 1과 G 마이너스 1이 어때? 같다라고 처음에 보였잖아. 맞아 틀려. 됐냐 안 됐냐. 그러니까 요놈 식에서 G 프라임 C가 얼마 되는? 0이 되는 C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존재한다 안 한다? 한다. 됐지요. 표현이 갔어 갔어. 물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미분계수가 제로니까 롤의 정리인데 어차피 상관없단 말이야. 이해 갔냐 안 갔냐. 굳이 롤의정리란 말 안 써도 돼. 똑같이 해서 평균을 평가수 정리 써도 상관없어. 뭔 상관이야 이게. 가장 중요한 건 그걸 떠올리냐가 중요한 건데 뭘 써서 이걸 증명할 것이냐는 걸 먼저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표현이 이해 갔지? 됐니? 오케이. 필요하지 거 정돈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자, 됐으면 보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y는 fx라는 함수가 있고 a, b, c고 x축이고요.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1,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2라고 얘기를 한다면 됐어? 자,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fx 적분하게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고? s1 마이너스 그렇지. 이건 다 알고 있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됐지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넓이를 구하라와 정적분을 구하라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단순하게 얘기했으니까 하셔야 될 건 y는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이 부분이 어디인지를 먼저 뭐 해야 돼? 판단해야 돼. 물론 눈으로 들어와.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눈으로 들어오는데 그게 눈으로 안 들어오는 경우가 항상 있단 말이야. 꼭 있어. 제발 말 좀 들어. 이해갔니? 그래서 뭐하라 그랬니? 연필로 꼭 뭐해라? 덧대라. y는 fx라는 함수, 이 함수와 다음 어느 축?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여기지요? 그럼 여기에 넓이를 구하라 그랬어. 그럼 넓이니까 뭐 더하기 뭐 구하면 되는데? s1 더하기 s2를 구하는 거니까 얘는 정적분으로 표현하면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부터 b까지 다음 누구를? fx 적분한 거에다가 더하기 다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b부터 c까지 fx 적분이야? 아니잖아. 누구야? 마이너스 fx를 뭐하는 거야? 적분해야 되는 거지. 표현이 갔어 갔어. 근데 요놈의 식기는 우리가 정적분을 두 개를 쪼개서 보니까 귀찮은 거거든. 그래서 얘는 한 방으로 표현하면 단순하게 가시면 돼. 어쨌든 A부터 C까지로 둘러싸인 부분인 거니까 A부터 C까지 적분을 하는데 됐니? 근데 하나는 플러스 FX고 하나는 마이너스 부입니까? 얘를 한 방으로 표현하려면 뭐 쉬워? 그렇지. 이거 적분하고 됐냐 안 됐냐? 표현 이해갔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어떤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에 무엇을 구하여라라고 한다면 넓이를 구하라고 한다면 됐니? 그럼 넓이를 구해라 라고 얘기하면 적분을 해? 즉 어느 축으로? x축으로 둘러싸요. 사인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적분을 하세요? 뭐 a부터 예를 들어 b까지 예를 들어서 됐니? 근데 그냥 fx를 적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넓이를 적분하라 그랬으니까 누구를 넓이 구하라 그랬으니까 누구를 적분하라고? 절대값 fx를 뭐하는 거다? 적분하는 거다. 표현이 이해갔니 안 갔냐? 표현이 이해갔니? 다시 뭐 구하라고 하면? 넓이 구하라고 하면 뭐하라고? 절대값 fx를 뭐해라? 적분해라. 됐지요? 됐니? 그러면 절대값 나왔으니까 당연히 우리 뭐 하셔야 돼? 구간 그려보셔가지고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그 작업을 그냥 따로 하시라는 겁니다. 표현이 이해갔지요? 다음 두 번째. 그럼 이번에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그럼 두 개의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얘기하는 건 단순한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x축이 있고요. 이게 y는 fx고 다음 얘가 y는 gx입니다. 얘를 x는 a인 지점에서부터 x는 b인 지점까지. 자, x가 a인 지점에서부터 x가 b인 지점까지 y는 fx와 y는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됐어? 그러면 색칠하면 어느 부분이겠니? 여기겠지. 표현이 갔어. 그럼 요놈의 식기는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요 모양의 적분에서 여기 둘러싸여 있는 이 적분을 우회해주면 돼. 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표현하면, 자, 시작.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에서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gx dx. 그렇지.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쳐다보니까 정적분은 뭐를 쪼갤 수 있으면 뭐 해도 돼? 합쳐도 상관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로 합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부터 B까지 다 fx 마이너스 gx 적분.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요? 뭐 이건 단순한 거니까. 됐냐 안 됐냐? 그렇다는 얘기는 얘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냐면, 다시 잘 보세요. 우리가 보통 fx라고 표현하는 건 y 는하고 들어가. 됐어 안 됐어? 다시 우리가 gx라고 표현하는 건 또 누구 는하고 들어가? y 는하고 들어가지. 그럼 y는 큰 게 어딨니? 큰 게 어딨어? y 값들은 큰 게 어디에 존재? 위에 존재. 작은 건 아래 존재하잖아. 표현이 갔어 안 갔어? 즉 어떤 두 개의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표현 이해갔니? 그 놈의 식기의 함수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쪼개서 가는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인지를 하실 때는 어디 있는 놈에서 이 fx, gx가 의미하는 게 누구를 의미하니까? y를 의미하니까 어디 있는 놈에서? 어디 있는 놈에서? 위에 있는 놈에서 어디 있는 놈을? 아래 있는 놈을 보완한 다음에 뺀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적분하는 거야.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다시 어디 있는 놈에서? 위에 있는 놈에서 어디 있는 놈을? 아래 있는 놈을 뭐 하는 거라고? 빼는 거라고. 다시 어디 있는 놈에서? 위에 있는 놈에서 어디 있는 놈을? 아래 있는 놈을 뭐 하는 거야? 빼는 거야.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거. 의외로 헷갈려요. 나중에 y축적분까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럼 그 얘기는
자, 먼저 하셔야 될 일은 두 곡선으로 뭐 했다 그랬으니까 둘러싸여 있다 그랬으니까 그 둘러싸인 부분 먼저 확인하시고 첫 번째 부분 요식기 됐어? 예, 표현하면 시작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마이너스 GX 접근하고 다음 플러스 인테그랄 B부터 C까지는 GX 마이너스 그렇지 얘 접근이겠죠 됐냐 안 됐냐 즉 알고 가셔야 될 거 가장 기본 어느 어디 있는 놈에서 위에 있는 놈에서 어디 있는 놈을 아래에 있는 놈을 뭐해라 빼라 됐냐 안 됐냐 그 다음 보셔야 한 번 더 보셔야 될 거 X축보다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가장 기본은 항상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어디 있는 놈에서 위에 있는 놈에서 어디 있는 놈을 아래에 있는 놈을 그래프들이 축보다 아래에 있다 그래서 내 개념이 바뀌는 게 아니야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됐나요? 그러면 요놈의식기에서도 이 표현도 우리는 어떻게 한 방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요 한 방 표현하면 시작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그 다음 한번 표현하면 시작 절대값 fx-gx라고 됐어 안 됐어 왜 뭐 구해라 넓이 구해라 뭐 축보다 위에 있을지 아래 있을지 모르니까 뭐 절대값 됐냐 안 됐냐 표현이 갔어 안 갔어 절대값 취하는 걸 구해라 접근해라 그럼 당연히 우리는 이 그래프에서 양수 음수 쪼개내야 될 거 아니야 양수는 fx가 gx보다 어떤 경우? 큰 경우잖아 그럼 fx가 gx보다 어디 있다는 거야? 크다니까? 그렇지 음수의 경우는 gx가 큰 경우잖아 그럼 그거 어떤 경우야? 아래에 있는 경우 표현 이해 갔나요? 그거를 계속해서 확인하실 겁니다 정답!
자, 제일 왼쪽 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우리가 이제 새로운 개념 하나를 더 배우셔야 되기 때문에 교과 과정에서 이제 살짝 빠지긴 했는데 실제 문제로는 가끔 나올 수 있으니까 저는 이해는 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그 얘기는 다시 인테그라 a부터 b까지 fx dx 얘가 의미하는 건 시작. x는 a 또 x는 b 또 y는 fx 또 x축. 그렇지, x축으로 무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의미한다. 그때 얘들의 x는 a, x는 b라는 건 적분 변수가 뭐였으니까 x였으니까.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그렇다면 꼭 이렇게 x축으로 적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넓이 구하는 과정을 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어느 쪽으로도 가냐면 y축도 적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 y축으로 내리는 넓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이런 모양의 그래프라는 거야. 여기는 저 넓이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얘도 적분이니까 이 둘러싸인 부분은 y는 얼마인 직선과 c인 직선과 y는 얼마인 직선과 d인 직선과 어느 축으로 둘러싸여 있고 y축. 그 다음에 이 함수로 뭐 돼 있어? 둘러싸여 있는 것이.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봐. 여러분 쉽게는 표현하면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c부터 d까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다시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c부터 d까지. 근데 이 c하고 d가 누구 값의 범위야? y 값의 범위가 적분 변수 못 해야 되니? y. 그러면 여기 뭐라고 써야 돼? dy. dy라고 쓰면 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여기까지 됐나요? 근데 이때 여기에 함수 똑같이 y는 fx를 쓰면 얘가 누구에 대한 식이니? x에 대한 식이잖아. 근데 변수는 누구야? 그럼 이 식은 전부 다 뭐 취급 들어가야 돼? 상수 취급 되니까 말이 돼 안 돼? 안 되거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하셔야 될 일은, 다시요, 우리가 여기에 fx를 넣는다는 건 x에 대한 식을, 변수 x니까 x에 대한 식이 들어와. x에 대한 식이 들어간다는 건 fx가 누구니까? y니까 y가 들어오는 거야. 쉽게 얘기하자면. 이해하니? 그러니까 위에 있는 y에서 아래에 있는 y를 뺀 게 그 두 곡선이 이루는 넓이라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이건 이해만 잡으시면 돼요. 변수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됐니? 그러면 요거 보시기는 fx 쓰면 y인데 그게 y가 그대로 들어와서 x에 대한 식이 들어오니까 얘는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y가 안 들어와야 되면 누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
Y가 안 들어오면. 여기가 일단 문자 누구에 대한 식이 들어와야 돼? Y에 대한 식이 들어와야 되잖아. 그럼 여기에서 Y에 대한 식으로 들어와야 되겠네? 그럼 얘를 누구든 하는 걸로 고쳐야 되니? 그렇지. X는 하고 고쳐야 된다. 꼭 이 식을. 그래서 여기 뭐가? X가 들어온다라는 거야. 표현이 갔어, 갔어. 표현 됐나요? 그럼 여기서 X는 하려면 우리가 1학년 때면 뭐랑? 역함수 내용과 같은 모양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표현 이해하니? 즉 주어진 식을 누구는 하는 꼴로 반드시 고쳐서 X는 하는 꼴로 고쳐서 X는 하고 들어오는 여기가 누구에 대한 식으로? Y에 대한 식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 식을 여기다 뭐 하는 거야? 갖다 넣는 거라고.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갔니? 잘 안 돼요? 안 들어오실 테니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인테그랄 F야. 저기 지금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랍니다. 그럼 제 넓이를 구하려면 자, 이 부분 넓이 시작. 인테그랄 1부터 4까지 루트 x 적분이죠. 근데 루트 x 적분할 수 있어? 없어. 우린 다음 함수만 배우니까.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얘 구해 못 구해? 불가능해. 적분 자체를 못하니까. 물론 나중에 미적분 가면 할 수 있지만 지금 못해. 이해가니? 지금 못해. 그러면 얘를 적분을 루트 루트 x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쳐다보시면 여기가 1, 얼마야? 1이지. 4, 얼마 나와? 2 나오지. 여기 넓이를 구하면 이 모양의 모에서 기역자 모양의 직사각형 모양에서 이 노랭이 부분, 색칠되어 있는 부분을 뭐 해버리면? 빼버리면 될 거거든. 맞아, 틀려? 그럼 이 기역자 모양은 커다란 직사각형에서 쪼매난 직사각형을 뭐 하는 거야? 빼야 되겠지. 커다란 직사각형은 뭐 곱하기 뭐? 4 곱하기 얼마? 2에서 빼면 돼. 누구를? 1 곱하기 1을 빼? 여기에서 빼면 될 거거든. 어떤 부분을? 노랭이 부분.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그럼 노랭이 부분은 어느 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야? Y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인 거지. 그러니까 얘를 어느 축? Y축 적분을 하시는 거라고. 그럼 Y축 적분을 하셔야 되니까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부터 1까지 때? 1부터 어디까지? 2까지. 표현 됐어 안 됐어? 다음 변수 누구 들어와야 돼? dy. 그럼 여기가 문자 누구에 대한 식인데? 다시 문자 누구에 대한 식이 와야 되는데? Y에 대한 식이 와야 될 거 아니야. Y에 대한 식이 오는데 얘를 그대로 갖다 놓으면 루트 X잖아. 말 되는데 안 되니까 얘를 뭐 하셔야 된다고? 고쳐야 된다고. 누구는 하는 꼴로? 그렇지. X는 그럼 뭐 나오니? 그렇지. 얘를 갖다 넣고 접근하시는 거야. 뭔 소리인지 갔나요? 됐니? 그냥 변수만 바뀌어 들어가는 것 뿐인 겁니다. 됐지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자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결국에 우리가 앞에서 이 모양에서 얘기할 때 위에 있으면 양수고 X축보다 아래 있으면 뭐야? 음수였지. 그래서 넓이 구할 때 아래 있는 부분은 마이너스 붙여야 된다 그랬잖아. 표현이 갔어 안 갔어? 표현이 해봤니? 그럼 여기도 동일한 거야. 얘는 X 들어오니까 큰 거면 어느 쪽에 있는 거니? 그렇지, 오른쪽. 작은 거면 어디 쪽에 있는 거야? 왼쪽. 누구 기준으로? Y축 기준. 표현이 해 갔어, 갔어. 다시 Y축 기준으로 어디 있으면? 오른쪽에 있으면 뭐? 양수. 왼쪽에 있으면 뭐? 음수라는 거야. 표현이 갔냐 갔냐? 그렇다면 여러분 보시기에서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FYDY
이 값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양수겠죠. 어디? 여기. 됐어? 안 됐어? 다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y dy 여기입니다. 적분할값 얘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그렇지. 그럼 0부터 b까지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0부터 a까지는 그냥 적분하면 되고 a부터 b까지는 누구를 적분해야 돼? 마이너스 fy 적분하셔야 되고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한 방으로 표현하면 0부터 b까지 누구 적분? 절대값 fy 표현이에요. 같지요? 됐냐 안 됐냐? 한 번 더. 그러면 두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어? 다시 뭘로 둘러싸여 있다고? 두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어? 그럼 얘는 어디 있는 놈에서? 그렇지. 어디 있는 놈을? 그렇지. 걔를 뭐 하면 돼? 빼면 돼. 끝. 예, 갔어, 갔어. 됐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좌표평면에 가는 기본. 상하, 좌우. 그 기초 개념만 그냥 갖고 그대로 갖고 들어오신 거야. 변수만 바뀌기 때문에. 표현이 같지요? 됐니? 오케이. 정돈하시고요. 맨 끝에 여기 지웁니다.
자연의 접시입니다. 자, 다음 봅시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번 시험을 보시려면은 그냥 속편하게 외우세요. 개인적으로 그걸 추천합니다. 그래야지 시간은 아마도 쫓기지 않을 테니까. 뭐 직접 계산해도 상관없잖아요. 상관없어요. 원하실 대로 하셔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웬만하면 외우세요. 됐어? 됐니? 웬만하면 외워놓고 푸시는 게 여러분들 문제풀이 할 때 훨씬 빠를 겁니다. 됐니? 자, 그러면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뭐 어느 정도 정도는 해주실 텐데 어디에서? 그렇지. 다시 몇 차? 제일 많이 나와. 이해갔니? 3차, 4차는 독특한 형태만 나오고 2차가 정말 많이 나오니까 얘를 먼저 기본을 익히시고 재료 응용하는 것까지 익히셔야 됩니다. 물론 중간에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다시 이 2차 함수 y는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다시 어느 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x축으로. 그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여기가 나와야 되겠지? 그럼 일단 우리는 fx식을 잡을 수 있을 거거든. fx 시작.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다음 베타. 됐냐 안 되냐? 당연히 a는 양수 음수. 양수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 구하라고 하면 인테그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알파부터 베타까지. 됐어 안 됐어? 다음에 a 배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를 그냥 적분하면 넓이야? 아니잖아. 어떻게 해야 돼? 절대값? 절대값은 이미 의미 없잖아. 뭐 마이너스 됐지요? 그러면 이런 음식에는 누구 앞으로 먼저 빼고? 누구 앞으로 빼고? A 빼고요. 다음에 알파부터 베타까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를 뭐 해야 돼? 적분해야 되겠지? 그러려면 우리 당연히 뭐 해야 되니까? 전개해야 돼. 됐어 안 됐어? 근데 지난 시간에 잠깐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냥 전개해서만은 뭐하니까? 귀찮으니까 알파부터 베타까지라는 요놈의 식을 우리가 접근할 때는 이 구간 중에 하나를 얼마로 보내면 속편하다? 0으로. 맞아 틀려? 그렇다는 얘기는 x축으로 얼만큼 밀어버리냐? 마이너스 알파만큼 뭐 해버리냐? 평행 이동하면 x 대신에 뭐 갖다 넣어야 돼? x 플러스 알파 갖다 넣어야 되겠지? 그러면 요놈의 식기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a 곱하기 인테그랄 다음 어디서부터? 0부터 어디까지? 베타 마이너스 알파까지. 됐나요? 다음 x 대신에 뭐 갖다 넣으라고? 그렇지. 그럼 뭘로 바뀌어? x 곱하기 다음 x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됐어 안 됐어? 걔를 알아보기 쉽게 조금 요렇게 붙일게. 상관없지요? 됐어 안 됐어? 그럼 얘 전개하게 된다면 x제곱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뭐 x 요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얘 적분이니까 마이너스 a에다가 됐나요? 다음 요거 적분하면 몇 분의 몇? 3분의 1 x 3승이죠? 3분의 1 x 3승인데 여기 3승에서 이거 3승 빼는데 제로니까 얘만 갖다 놓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3분의 1에 다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 됐니?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얘 적분해야 될 거 아니야? 적분해하면 뭐? 2분의 1 x제곱 얘 넣고 얘 넣는데 제로잖아. 의미 없지? 그럼 2분의 1에 뭐?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제곱인데 앞에 하나 더 있네.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몇어? 3승. 됐어 안 됐어? 표현 이해했니? 그러면 여러분 식기에서 일단은 그냥 먼저 적분만 해보겠습니다. 일단 적분만 속편하게 그 다음에 이 표현을 보여드릴 테니까. 그럼 여러분은 3분의 1 베타 마이너스 알파 3승 2분의 1 베타 마이너스 알파 3승 빼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 3승이 동일해 같아. 같지요? 그럼 3분의 1에서 몇만 2분의 1만 빼면 되겠네. 그럼 실제로 적분할 값은 몇 분의 6분의 됐어 안 됐어? 마이너스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몇 승? 3승 이렇게 나올 거거든. A 양수니까 다음
알파, 베타 따졌을 때 알파가 커, 베타가 커. 베타가 크잖아.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베타가 크니까 당연히 베타 마이너스 알파도 양수 나올 것이고 세제곱해도 얘 양수치야. 그러니까 원래 마이너스 두기 때문에 여기 접근하는 거 음수 나올 거거든.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둘러싸인 부분에 뭘 찾으라고? 넓이 찾으라고. 그럼 여기다 뭐 붙여야 돼? 마이너스 붙여야 돼. 근데 그걸 한 방에 해결하려면 음수를 무슨 수로 바꿀 수 있는 건? 양수로 바꿀 수 있는 건 뭐 쉬우면 돼? 절대값 쉬우면 되겠죠. 그래서 아예 이 부분에 넓이를 속편하게 표현하면 넓이는 6분의 절대값 A에. 됐니? 이 차함수가 만약에 A가 음수라면 위로 올라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새끼도 A 걸그룹에 들어오면 걔 음수일 거거든. 그냥 접근하면. 표현 이해 들어갔어 안 갔어? 그걸 그냥 속편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라는 거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그렇다면 자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넓이 구하면 얼마 나오니? 3분의 8 됐어? 근데 지금은 그냥 잘 나오거든. 왜 G라고 했냐고 그러냐면 일단 이 식을 우리는 보통 뭐 해야 돼? 바로 인수분해 해가지고 축과 만나는 부분이 뭐인지 빨리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를 찾으려면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6은 0이고 다음에 2 다 떠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얼마?
3은 0 나오니까 근이 x는 얼마하고 1하고 3 나오지. 여기까지 이해 갔니? 그러면 실수하는 애들이 뭘 하냐면 아, 근 1하고 3 나오고 이 참수 이거였네. 6분의 절대값 1에 3 마이너스 1에 3수 이거 쓰는 애들이 정말 많이 나와. 아닐 것 같지? 나중에 절반은 이거 나와. 여기도 뭔 소린지 이해 갔니? 우리가 인수분해하려고 2를 떠는 거지. 원래 함수에선 2가 있어 없어? 있지요.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인수분해하는 걸 그냥 갖다 쓰시면 안 돼요. 뭔 소린지 이해 갔어? 이거 정말 주의해야 돼. 됐냐? 분명히 이거 실수합니다. 지금은 가장 단순한 형태니까 실수 안 하지만 여기 2 들어와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게 끝나느냐? 이 차함수를 왜 자꾸 외우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이 새끼를 뭐 할 줄도 알아야 되냐면 응용을 할 줄 아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 또 이 겨울방학 때부터 했던 얘기 계속 반복이 돼요. 2차입니다. 1차예요? 됐어 안 됐어? 몇 차가 몇 차가? 2차와 몇 차가? 1차가 몇 개의 점에서? 두 개의 점에서 만나죠? fx와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여라. 다시 누구와 누구로? fx와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어떤 부분인지 눈에 들어와? 여기야. 그러면 우리는 둘을 뭐해서? 연립을 해서 만나는 지점 찾아야 되겠지? 그럼 요놈의 식기는 얼마가 될 거냐면 예를 들어 여기가 x가 알파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베타일 거 아니야? 됐니? 그러면 두 함수로 둘러싸여 있잖아? 맞아 틀려? 그럼 이 부분 넓이를 표현해보면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알파부터 어디까지? 베타까지. 다음 누구를 적분해야 돼? gx minus fx 적분해야 되겠지.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 이 연립한 교점 찾으려면 어떻게 들어왔어야 돼? 시작! fx는 gx고 다음 얘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한쪽으로 뭘 지어? 그러면 fx 마이너스 gx는 0이거나 또는 gx 마이너스 fx는 0 나온 게 얘가 몇 차야? 2차야. 얘 두 분이 뭐인 거야? 알파하고 베타인 거 아니야? 그러면 요놈의 식기도 누구하고 누구를 인수로 가져야 돼? 알파. 에헤이, 인수를 누구 가져야 돼? x 마이너스 알파와 x 마이너스 베타고 그때 몇 차의 개수는? 2차항의 개수는 얘들의 계산에 의해서 나오겠지. 물론 fx의 개수일 테니까. 그럼 이 부분 넓이는 같아 달라? 같아 달라? 같아. 이해 잘 안 간 사람? 같아요. 됐나요? 왜? 같은 식 들어오잖아. 똑같은 식 들어오는 거 아니야? 똑같은 식 들어오잖아. 맞아 틀려? 그러니까 얘도 시작. 6분의 절대값 A의 곱하기 에헤이 알파 아니라니까. 누구?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몇 수? 알파의 두 개인데 그럴 거면 큰 놈이 돼야 된다고. 넓이니까 큰 놈에서 빼야지. 작은 놈에서 빼면 돼 안 돼? 안 돼. 됐니 안 됐냐? 됐니? 자 그렇다면 이건 숙제입니다. 됐나요? 이건 숙제예요. 다시. 2차 함수입니다. 됐어?
2차 함수입니다. 됐니? 두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2차항의 개수가 얘는 a 곱하기 이렇게 나갈 것이고, 다음 얘는 b 곱하기 이렇게 나갈 거야. 됐어? 그러면 만나는 점 알파하고 누가? 베타가 나오겠지요? 여기 부분 넓이 구하라는 거야. 식 표현하면 시작!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다음 gx 마이너스 fx를 뭐 해야 돼? 적분해야 돼. 근데 이 알파하고 베타는 무슨 점이야? 교점이지요? 교점 구하려면 두식 뭐 해야 돼? 그러면 누구하고 누가 같다? f와 g가 같다지? 그걸 한쪽으로 몰았어? g-f는 0의 두 근이 모인 거야? 알파하고 베타니까 gx-fx는 누구를 인수로? x-알파와 x-베타겠지요?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얘도 인수 그대로 가져 안 가져? 갔지? 그럼 2차와 2차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시작! 6분의 절대값 a-. 그렇지! 개수는 바뀔 테니까 맞아 틀려? 됐냐 안 됐냐? 아 얘는 계수 그냥 갖고 1차니까 갖고 들어주면 얘는 둘 다 2차니까 계수가 바뀔 거 아니야. 됐어 안 됐어? 다음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너스 3승 됐나요? 표현이 갔어 안 갔어? 즉 몇 차로 이루어진 부분의 넓이는 2차로 이루어진 부분의 넓이는 6분의 공식을 쓰시는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외워놓고 응용까지 연습하시라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됐나요? 자리에 안 가신 분? 없니? 없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화요일까지 먼저 노트 그 문제 풀 이제 풀어오셔야 될 거는 많이는 일단 하진 않겠습니다. 그 곡선까지만 일단 할게요. 227쪽까지요. 클리닉 교재 227쪽까지입니다. 클리닉 교재 227쪽까지요. 여기까지 일단 뭐 뒤에 3차하고 4차도 독특한 경우에 식이 존재하긴 하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굳이는 안 할 거고 그거는 오늘 안 하니까 일단 그냥 풀어오시고요. 태연 예가님 당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뭘 먼저 하시냐면 2차만큼은 익혀놓고 문제풀이 할 때 써먹으셔야 내신 대비할 때 시간 부족하지 않습니다. 됐니? 그래서 요거 내용 정리 227쪽 넓이부터 됐어? 그래서 화요일까지 숙제가 그거까지니까 그거 먼저 해오시고 됐나요? 다음 여기 중간에 하나 내드린 숙제 있죠? 저거 구해오시면 됩니다. 됐어 안 됐어? 됐나요? 오케이 정답! 감사합니다. 요거 숫자 바꿀게 4x0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미적분 수업은 좀 이따 잠깐 쉬었다가 할 거고 미적분 수업 안 들으신 분은 수업 끝났으니까 가셔도 돼요. 자, 이 미적분 수업은 본업과 12월 6일부터 시험이야. 맞지? 기말.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만 딱 하고 그 다음 주부터 확통으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확통 안 들으시는 동화하고 그 다음에 강우는 미적분 수업 안 할 거니까 토요일 날에는 오전 수업 한판만 하고 가시면 돼요. 됐어? 오늘 네. 우리 뭐야 합성해야 되니까 네. 다음 주까지 저 그 숙제 잘했다. 뭐 3학년 때 내신 점수 안 받겠다는 뭐 그거는 너가 하는 사람도 있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지난 시간에 숙제가 등비수열의 극한 보는 거였지요. 12쪽에 36번부터 됐어? 자, 12쪽부터 질문 받을게요. 12쪽 질문 몇 번? 39번 됐니? 다른 건 있니? 없나요? 자, 다시 익히셔야 될 건 지난 시간에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39번 무슨 수열? 등비수열. 얘가 뭐 할 때? 수렴할 때. 그럼 중괄호 안에 있는 게 무슨 항? 일반항. 일반항을 보면 당연히 모판단부터 등비수열이니까 공비 판단할 줄 아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39번의 공비 뭐니? R이야? 그럼 이 등비수열이 수렴하려면 첫 번째 공비 R이 뭐보다? 1보다? 너 이거 공부 안 했어? 다 네. 틀렸는데? 공비 R이 뭐보다? 마이너스 1보다 어떻고?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다음에 또 누가? 누가? 초항이 0. 그러면 초항이 얼마라고 나왔어? 사실 초항이란 건 몇 번째야? 첫 번째야. N에 얼마더라? 끝! 좀 버리고 오세요. 끝! 희원아, 그게 끝이라니까? 왜 자꾸 딴 생각을 해? 두 번째 양, 누구야 얼마? N에 2. 열 번째 양, N에 얼마? 10. 끝! 수열의 가장 기본이라는 거 지난 시간에도 계속 얘기했잖아. 그러면? R이. 다시. 초항이? R. 얼마일 때 수렴한다고? 다시 등비수열 수렴요구도 또 시작이네. 이거 내용 공부 먼저 하고 문제 풀라니까. 등비수열 수렴요구 노트 필기한 거 봐. 초항 언제? 0. 초항 0인데 왜 자꾸 뭔 1이야? 0. 다시 그러면 초항이 누군데? R인데 걔가 얼마일 때? 0. 0일 때. 근데 이 R이 0인 경우가 이 안에 이미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저 등비수열 수렴한다는 건 R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까지? 1까지. 됐어 안 됐어? 그렇다면 기억 누가 지금 나와 있는데 R에 2N승이 중괄호 안에 나와 있지? 그럼 여기서 공비 뭐니? R에 몇 승? 2N승. 아, 너 영상 봤니? 봤는데. 공비 뭐야? 공비 따가지고 하는 거 빨리 봐. R의 제곱. 그래, 끝이야. 왜 자꾸 여기 뭘 해, 뭐. 다시, 아이씨, 지금 아직 캠핑장 아니라니까? 왜 아직 캠핑장에서 헤매고 앉아있어? R이 뭐야? 제곱. 공비 R제곱이야. 그럼 얘 범위로 확인해야 된다고. 됐어 안 됐어? 그럼 얘 범위를 확인할 때는 R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R제곱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겠니? 마이너스 1. 다시 1보다 작다. 작거나 같다. 끝? 0보다 크다. 끝? 0보다 크다 때 R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고 얼마보다? 1보다 작거나 같다. 됐어 안 됐어? 됐냐 안 됐냐? 그럼 얘 수렴해야 안 해? 해요. 하지요. 됐니? 이렇게 판단하신 게 기본인데 저 범위를 못 찾겠다면 뭐 이용하라고? 그래프 이용하시라고. 어떤 그래프를 그려서 Y는? R제곱. 그렇지. R축에 Y는 R제곱의 그래프를 그려. Y는 R제곱의 그래프를 그려. 근데 R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으니까? 에헤이.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 흰둥이 꼰둥이. 흰둥이. 다음 1. 흰둥이 꼰둥이. 꼰둥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R제곱 그래프 아니야? R제곱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0부터 어디까지? 1까지. 그대로 보시라고.
안 돼요. 다음 니은 공기 누구야? 마이너스 R이야. 니은의 공기는? 그러면 R의 범위 적으니까 공기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아니 1보다 작. 그럼 공기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아. 수렴해야 돼. 안 해요. 안 하지요? R이 얼마인 경우에? 마이너스 1.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수렴하지 않습니다. 됐나요? 다음 D은 공기 누구야? 2분의 1 마이너스 R. 그럼 2분의 1 마이너스 R의 범위를 찾으려면 어떻게 하시라고? 먼저 누구의? 마이너스 R의 범위 찾고 걷다 얼마 더 하고? 1. 1 더 하고 그 다음 얼마로? 2로 나누시거나 아니면 뭐해? 그리라고 얘기했지? 됐어? 그건 선택이야. 그러면 한번 바로 찾아봐. 마이너스 R의 범위 시작.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다음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1보다 때? 2보다. 다음 0보다 크거나 같고 이게 공비의 범위지? 맞아 틀려? 그럼 연어무 시키는 수렴해 발산해? 수렴해. 됐어? 외우라니까 저거 외우고 시작해야 된다고 반드시 정확하게. 됐나요? 오케이. 다음 없으면 넘기셔가지고 13쪽이야? 몇 번? 40. 6번. 6번 또? 40. 40. 6번. 몇 번? 5번. 자, 45번, 46번 가겠습니다. 45번. 수열 누가? AN. 무슨 괄호 안에? 중괄호 안에 있는 게 무슨 항? 일반항. 그랬을 때 모든 자연수 뭐에 대하여? N에 대하여 AN이 뭐보다 크대? 0보다 크대. 그러면 AN이 무슨 항인데? 일반항이 0보다 크다는 거지? 그럼 말 바꾸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모든 항이 뭐보다 크다는 거야? 그렇지. 모든 항이 양수라는 표현을 그렇게 나타낸 거야. 모든 항들이 다 뭐가 된다고? 양수라고. 됐지요? 얘는 AN이 일반항이니까. 그랬을 때 뭐분의? AN분의. 응. AN 플러스 1이 뭐보다? 4분의 3분과 작거나. 됐어 안 됐어? 그럼 AN분의 AN 플러스 1 M 플러스 몇 번째를? 1번. 1번째를. 다음? M번째. 모았어? 나눴는데 4분의 3이라는 상수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게 상수값일 거라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럼 얘 무슨 수열이야? 등비. 등비 수열이지? 그럼 이 AN이라는 게 등비 수열인데 이 등비 수열에 그러면 뭐가? 공비가? 공비의 범위는 시작? 4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4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끝? 0보다 크다. 그렇지. 모든 항이 0보다 크니까. 됐냐 안 됐냐? 공비는 이거 못 나올 거 아니야. 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문제 해석을 잘 하셔야지. 그러면 이 AN이라는 놈의 식기는 수렴하니 발산하니? 수렴. 응? 수렴. 수렴해? 얼마로 수렴해? 0으로. 그렇지, 0으로 수렴해. 됐어 안 됐어? 공비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먼저 그 내용이 먼저 정확하게 밝혀줘야 된다고. 걔가 먼저 밝혀야 된다니까. 지난 시간에 영상에서 걔 얘기했죠. 저거 먼저 정확하게 받아먹고 문제 풀라고. 그러면 리미트 M과 대로 이거의 극한값 구하래? 그럼 리미트 A에는 다 얼마로 수렴? 0으로 수렴. 그럼 걔네들은 다 사라질 테니까 분모에는 마이너스 4의 n승 플러스 2와 분자에는 2의 2n 마이너스 1승 플러스 8만 남게 되겠지. 됐어 안 됐어? 그럼 얘의 극한값 구해야 되네. 그럼 뭐부터 하니? 꼬락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분모 어디로? 무한대로. 분자 어디로? 무한대로. 무한대로. 그랬을 때 분모에 공기 얼마야? 4. 4. 분자에 공기 얼마야? 4. 4. 그러면 변화의 폭이 큰 놈. 모든 항을 누구로 나눠라? 좌우양변을? 뭐야? 분자 분모를? 4. N승. 4의 N승으로 나눠? 분모에 뭐 남아? 1. 1 남아?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2에 2m-1승은 지수 법칙 때 뭐 곱하기 뭘로? 시작! 2에 2n승 나누기 곱하기 2에 마이너스 1승 됐어 안 됐어? 얘는 누구랑 똑같아? 4에 1승 곱하기 2분의 괜히 그럼 분자에 뭐 남니? 2분의 1 됐잖아 됐어 안 됐어? 왜 자꾸 이거 고민하냐고 됐냐 안 됐냐 다시 기초 내용 먼저 익히시고 공부 읽을 줄 못하면 여기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1학기 때 우리 수열할 때도 계속 준비 수열해서 쓸데없지만 야 공부는 무조건 볼 줄 알아야 돼 계속 얘기했잖아 지수 법칙에서도 지수 뭐야 지수 뭐야 지수 아 민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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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계속 시키고 됐니? 오케이 다음 46번이요 y는 fx와 y는 gx가 원점과 점 몇 콤마 몇에서 3,3에서 뭐한다? 만난다. 거기까지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hx라는 놈의 식기를 이렇게 표현했을 때 h2 플러스 h 몇을 구하라? 3을 구하라. 됐냐 안 되냐? 그럼 요 놈의 식기에서 일단 우리는 누구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어떤 함수를 먼저 알아내야 돼? h 어떤 함수 알아야 돼? h x 알아내야 될 거 아니야 맞았죠? 뭐 구하라 그랬어? h 2 더하기 h3이니까 표현이에 갔어 안 갔어? hx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요? 표현이에 갔냐 안 갔냐? 근데 이 hx라는 놈의 식기가 표현된 게 누가 어디로 가고 있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지 그럼 n 무한대로 가니까 얘는 무슨 수열이야? 아 뭐의 극한이야? 수열에 극한 보자마자 그걸로 바로 가시라고 근데 n이 어디 올라가 있어? 지수에 올라가 있지 무슨 수열이요? 등비 수열이요 공비가 뭘로 표현되어 있는? fx와 gx로 표현되어 있는 그러면 우리는 공비의 뭐가 절대값이 어떤 놈? 큰 놈의 변화의 폭이 크니까 걔 따라간다라고 얘기했잖아 맞아 틀려? 그러면 요 놈을 시켜서 지금 쳐다보면 봐 X가 예를 들어 0보다 작다고 하면 X가 0보다 작다고 하면 표현 이해하니? FX가 크니 GX가 크니? FX가 커 GX가 커? GX 맞아 틀려? 됐어 안 됐어? GX가 크지요? 됐나요? 다음 0과 X가 3 사이에서 FX가 커 GX가 커? FX FX가 GX보다 큽니다 X가 3보다 큰 쪽에서 FX가 커 GX가 커? GX 그렇지 GX 이 내용이죠 됐어 안 됐어?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H 얼마하고 2하고 H 얼마? 3. 3인 경우니까 X 얼마일 때랑 2일 때랑 X 얼마일 때? 3. 3일 때만 보면 되겠지 그럼 H2는 단순하게 우리가 여기에서 보고 가셔도 되지만 H2라는 건 X2일 때니까 리미트 N이 어디로 가고 있을 때?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H2라는 건 F2의 몇 승에? F2의 몇 승? n승 플러스 다음 g2의 몇 승 n승 분의 다음 f2의 몇 승 n 플러스 1승 다음 플러스 5 곱하기 g2의 몇 승 n승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이때 변화의 폭이 큰 건 f2야 g2야 f2야 g2야 f 2가 크잖아. 그럼 분자분모 다 누구로 나눠야 되니? F2에 N승 나눠야겠죠. 공기 큰 거니까. 됐어 안 됐어? 그럼 누구만 남아? 뭐만 남아? F 2만 남지요? 그럼 F2 얼마야? F2 얼마야? 4 됐어 안 됐어? 다시 F2 기초 해석하면 시작! 그럼 보면
하면 되잖아. 다음 h 얼마? 3. 그럼 얘는 리미트 누가 어디로 가고 있을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누구의 f3에 넣었어? n3 플러스 g3에 넣었어? n3 다음에 f3에 넣었어? n 플러스 1선 플러스 5 곱하기 g3에 넣었어? n3 근데 f3과 g3이 둘 다 얼마니? 3이지. 그럼 얘는 분자분모를 다 뭘로? 3의 n승으로 모하면 돼. 나누면 끝일 거 아니야. 얘 계산 되지? 됐냐? 그럼 3의 n승으로 나누면 분모에 얼마 남고? 2 남고 분자에는? 3 더하기 5. 됐나요? 그 다음 계산 넘어가겠습니다. 됐지? 오케이. 다음 42번 수열 A에는 첫째 항이 얼마? 3. 공비가 얼마? 2. 이 자리에 무슨 수열? 등비수열. 수열 B에는 첫째 항이 5, 공비가 6이 무슨 수열? 등비수열일 때 리미트 누가 어디로 갈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A, 로그 AN의 BN. 됐냐 안 됐냐? 이거 읽는 거 예전에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밑과 누구를 구분해라? 진수 구분해라. 읽을 때부터 신경 써. 표현됐어? 그러면 일단 AN과 BN을 갖다 놓고 계산하셔야 되니까 AN 표현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지? AN 표현하면 시작! 5 곱하기 3 곱하기 다음 BN N-1은 BN은 5 곱하기? 5 곱하기 6에 N-1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로그 3 곱하기 2에 n-1의 5 곱하기 6에 몇승 n-1 이렇게 표현될 거거든. 됐냐 안 됐냐? 표현 이해했니? 그럼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쳐다보시면 밑에도 n에 대한 식 나오고 진수에 대해 n에 대한 식 나왔으니까 우리 이 자체에서 보기가 생각보다 쉽진 않단 말이야. 그럼 밑과 진수를 둘 다 여기 n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어쨌든 저쨌든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것만 있으면 뺄 수는 있어. 밑에 지수승이니까 우리 빠질 때 뭘로 빠진다? 역승 빠진다 사용하면 될 거거든. 근데 얘 때문에 쉬워 어려워. 어렵잖아. 그러면 뭐 하면 돼? 밑변환? 밑변환 하시면 되지. 밑변환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로그를 보시면 되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밑을 로그로 변환해도 상관없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뭘로 문제 아무런 정보도 없으면 무슨 로그로 고쳐라 그냥 상용 로그 고쳐라. 그럼 로그 몇에? 로그 10에 다음? 10은 보통 안 쓰니까 다음? 3 곱하기 2에 n-1 분의 로그 5 곱하기 6에 n-1 진수 될 것이고 진수의 뭐니까 곱이니까 두 로그에 그렇지 덧셈으로 고칠 수 있고 그렇다면 진수의 지수승 나오지 뭐 할 수 있어? 뺄 수 있잖아. 그럼 리미트 n-n이 무한대로 갈 때 요놈은 n-1 곱하기 로그 6 됐니? 다음 플러스 5 로그 5 다음 요놈을 시키도 n-1 곱하기 로그 얼마? 2 플러스 다음 거 로그 얼마? 3 됐니? 그럼 고쳤어. 그럼 이제 우리 뭐 확인하셔야 돼? 꼴 확인하셔야 될 거 아니야? 분모 어디로? 무한대 분자 어디로? 무한대 무한대 분자 무한대 꼴이네? 이건 좌우 양면 분자 분모 다 뭘로 나눠야 되니? N-1 굳이? 네 N 됐냐 안 됐냐? 그럼 이거 계산하면 뭐 분해? 로그? 어? 로그 2분의 로그 6인데 문제는 로그 2분의 로그 6이 있어 없어? 없죠. 밑을 얼마로 고치거나 2 아니면 얼마로? 3으로 고쳐놓은 거잖아. 그럼 얘 두 개의 로그니 찔러놨으니까 하나의 로그를 합쳐도 돼 안 돼? 돼? 로그 몇에? 2에요? 근데 6은 뭐 곱하기 보니까 그럼 얘 간단히 하면? 됐지요? 로그에서 그래서 얘기했잖아. 로그 가르쳐주면서 처음에 뭔 얘기했냐면 3학년 되면은 분명히 이 안에서 로그 계산 못해가지고 찐따 나오니까 계산하는 거 연습하시라고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의외로 못하는 애들 되게 많습니다. 로그 계산 연습하셔야 돼요. 기초 계산이니까. 됐나요? 자, 필요하신 거 정답. 자, 제일 왼쪽 지우입니다. 가운데도 지워요. 자, 다음 또 필기 조금만 있다 하시면서 13쪽 더 질문 없으시면 14쪽 질문이요. 50. 4번, 오케이. 노트 잠깐 피세요. 노트 잠깐 피시고, 요식기가 이제 보는 연습이 조금 있는데, 얘는 따로 이제 잠깐 정돈을 하겠습니다. 뭐가 있냐면, 뭐 이 사람이 발견했으니까 자기의 이제 자기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고, 피가르의 정리라고 해서, 수열의 극한을 구하는 형태를 우리가 도형 또는 즉 그래프에서 보는 연습을 하겠다라는 거야. 다시 모의 극한을 구하는 형태를 모의 극한을 구하는 형태를 다시 수열의 극한을 구하는 형태를 다시 뭘 구하겠다는 형태를 수열의 극한을 구하겠다는 형태를 다시 뭘 구하겠다는 형태를 수열의 극한을 구하는 형태를 도형에서 보겠다는 거야. 다시 뭘 구하겠다는 형태를? 수열의 극한을 구하는 형태를 뭐에서 보겠다고? 도형에서 보겠다고. 도형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삼각형, 사각형이 아니라 점선면도 도형이니까 함수 그래프에서 보겠다고. 다시 무엇을 구한 형태를? 다시 누구를? 됐지요? 됐니? 한재찬 다시 뭐를? 됐지요? 보는 형태를 함수 그래프에서 보겠다고. 예를 든다면 이런 표현인 겁니다. 자, 읽으세요.
됐니? 다 됐어? 그러면 저 AN이란 시열의 무슨 값 구해라? 극한 값 구해라. 근데 저 상태로 나와있으면 우린 당연히 뭐 해야 돼? AN을 뭐 해봐야 돼? 대입해서 뭐 해야 돼? 나열해봐야 되겠지. 다시 뭐 해서? 대입해서 뭐 해야 돼? 나열해야 되겠지.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됐니? 됐어? 그러면 요 놈의 식기는 됐나요? 그럼 요 식기를 우리는 나열을 해봐야 되니까 실제로는 숫자를 다 뭐 해봐야 돼? 나열해봐야 돼. 자, 일단 요거 노트에 적으시고 몇 개만 나열해보세요. 한 A5까지 나열해보겠습니다. A5까지 다섯 개 나열해봐. 나열한 다음에 한번 숫자 보면서 얼마로 수렴할지 또는 발산할지 판단해보세요. 찾아보시고 다섯 번째 한까지 찾아보시면 어느 정도 판단 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찾아봤니? 찾아봤어? 됐나요? 자, 찾아보면 다섯 번째 학까지는 다 찾았지요? 한대차 수렴할 것 같아? 발사할 것 같아? 얼마로? 6으로? 뒤에 수렴할 것 같아? 발사할 것 같아? 얼마로? 물론 몰라도 돼 이거는. 옆에 수렴할 것 같아? 발사할 것 같아? 수렴. 얼마로? 6으로. 희열 수렴할 것 같아? 발사할 것 같아? 수렴할 것 같아. 얼마로? 5. 5로. 수렴할 것 같아? 발사할 것 같아? 얼마로? 6으로. 수렴할 것 같아? 발사할 것 같아? 수렴. 얼마로? 모르겠어요. 됐지요? 이거는 일단 모릅니다. 정확하게는 다섯 번째 안각부선 그잖아. 다음, 이게 감각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당연히 보일 것이고, 안 들어온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안 보이는 거니까. 그러면 걔를, 이게 감각적으로 항상 감각을 유지해야 되느냐? 그건 아닌 거거든. 예전에는 이걸 어떤 식으로 풀어냈냐면, 제 일반항을 찾는 방법이 예전에 공부를 했었어. 수열 파트에서. 저렇게 주어진 수열이, 이렇게만 보면 무슨 수열이고, 등비 수열이고, 이렇게 보면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잖아. 맞아, 틀려. 근데 얘가 이렇게 짬뽕된 형태라서 이걸 우리는 원래는 일반하고 하는 형태를 예전에 외워가지고 우리가 풀어냈거든. 근데 교과과정에 바뀌면서 날라갔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날아갔는데 갑자기 극한과 구하래. 그럼 이거를 이 단어에서 나왔다. 웃긴 게 일반항을 유도하고 구해야만 한다라는 거야. 교과과정이 바뀌었으니까. 표현이 맞나요? 그럼 일반항 구하고 어떻게 구하느냐? 요놈의식기를 어떻게 하냐면 함수처럼 바라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왜 함수처럼 바라보느냐? 우리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서 첫 번째 항을 넣으면 몇 번째 항이 나오니? 두 번째 항이 나왔지. 두 번째 항을 넣으면 몇 번째 항이 나오니? 세 번째 항이 나오면 관계식을 얘는 나타내줄 거니까 이걸 넣었을 때 얘 값이 몇 개로 하나로 정해질 거 아니야.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럼 얘를 변수 뭐라고 놓고? X라고 놓고 그때 나오는 값이니까 얘를 변수 뭐? Y라고 놓는 거야. 그럼 얘를 함수화 시키면 어떤 함수를 봐야 되니? Y는 3분의 1X 플러스 4라는 걸 먼저 그려놓고 시작을 하는 거야.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럼 이 함수를 그리게 되면 Y는 3분의 1X 플러스 4니까 적당히 그리게 되면 여기 4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10이 있으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게 y는 3분의 1 플러스 3. 했니? 그랬을 때 여기에 몇 번째 항을 우리는 넣어야 되냐면 첫 번째 항은 얼마라고 알려줬으니까 2라고 알려줬으니까 얘를 넣었을 때 나오는 무슨 값이 함수 값이 몇 번째 항이 되는 거야? 그렇지. 이게 두 번째 항인 거야. 첫 번째 항을 넣어 두 번째 항. 표현이 갔어 갔어. 됐니? 그러면 다시 이 관계식에 우리는 몇 번째 항을 넣어야 돼? 두 번째 항을 넣어야 되지. 그럼 두 번째 항이 변수 누가 되는 거야 여기서? X의 역할이잖아. 근데 이거는 뭘로 표현돼 있어? Y로 나와 있지. Y로 나와 있는 변수를 다시 X의 역할로 돌려야 돼. 하나의 함수 필요하지. 뭐가 더 필요합니? A 역함수 때 Y는 그렇지 X라는 Y는 X라는 함수가 필요하지. 표현이 갔어 갔어. 얘가 있어야지만 Y값을 그대로 쭉 동일한 지점으로 돌리면 이게 몇 번째 다시 X값으로 돌릴 수 있으니까. 표현이 갔어 갔어. 그럼 얘가 몇 번째 항으로 두 번째 항을 다시 뭐해? 넣지? 그럼 그때 무슨 값이? 함수 값이 무슨 항이 될 테니까 세 번째 값이 될 테니까 다시 갖다 넣었어요? 그럼 여기서 몇 번째 항으로? 세 번째 항 나오겠지? 됐어 안 됐어? 얘를 다시 뭘로 돌려야 돼? X로 돌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랑 만나는 또 뭘 찾아? Y는 X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놈의 시계가 다시 몇 번째 항이니까? 세 번째 항이니까 다시 올라가면 이렇게 계속해서 돌겠지. 즉 돌아가는 모양을 보니까 첫 번째 항을 우리가 넣었어. 얘가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항을 넣어. 표현이 갔냐 갔냐? 다시 돌아와서 몇 번째? 세 번째로 와. 다시 또 돌아가면 네 번째. 계속해서 이게 왔다 갔다 돌겠지. 그러다 보면 누구의 이 점에 뭐 하게 될 거야? 가까워질 거 아니야. 그럼 이 점에 가까워진다는 건 얘네 둘의 무슨 점? 그게 극한값이 될 거라는 거. 무한히 돌 테니까. 표현이 갔어 안 갔어? 표현이 갔나요? 그래서 그대로 잡아보시게 되면 결국에 원하는 건 3분의 1x 플러스 4와 얘와의 교점이니까 4라는 게 몇 분의 3분의 2x 나올 거고요. 그래서 x 찾으면 얼마? 6 나오겠죠.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되는 건데 A에는 수렴할 거야. 표현 이해갔니? 이렇게 바라보는 게 이거를 우리는 피가르의 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됐나요? 그거를 여기 그림에 표현해 놓은 거야. 똑같은 거야.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A1이 F0, A2는 FA1, AN 플러스 1은 FAN이라 그랬지. 그거 밑줄. AN 플러스 1은 FAN 밑줄. 그거 식으로 표현하면 시작 A 다시 A 누구는? AN 플러스 1은? 루트 AN 플러스 2. 이해 안 간 사람? 아 문제 FX 줬잖아. FAN 기초 해석하면 AN에서의 함수
됐다. 표현을 하라고. 됐어 안 됐어? 표현 쫄지 말고 기초 표현 그냥 가라니까. 왜 자꾸 표현해서 쫄아? 그래서 계속 얘기하자. 표현 쫄는 게 아니라니까. 표현부터 연습하셔야 된다고. 됐어 안 됐어? 그러면 누구는 an 플러스 1은 루트 an 플러스 2라는 관계식인 거지. 그럼 수열인 거야. 그걸 바꾸면. 우리가 알고 있는 등차, 등비, 개차, 개비 중에 있어? 없거든.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여기 무슨 값 구하래? 극한값 구하래. 그러니까 얘를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돌려야 되니까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어느 선이? Y는 어떤 선이 필요해? X선이 필요할 거 아니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래서 얘를 돌리면 표현 됐나요? 됐니? 자, 다시 돌려보는 연습 다시 보겠습니다. 거기에 루트 AX 플러스 이렇게 표현돼 있고요. 다음 Y는 X랑 이렇게 만나지요? 됐어 안 됐어? 그때 문제에서 뭐가? A 누가? A 뭐가? 1이 F0이니까 F0 얘가 누가 되는 거야? A1이잖아. 맞아 틀려. 얘를 다시 뭐 해야 돼? X좌표를 돌려서 넣어야 되지. 그러니까 어느 선이 필요하다고? Y는 X선. 그대로 평행하게 Y는 X선과 만나.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A1일 거 아니야. A1을 넣었을 때 무슨 값이? 함수값이 뭐가? A2란 얘기지. 돌아가는 모양이 이게 다 쌓아갔어. 그럼 함수값 그대로 올려서 만나는 요 점의 값이 뭐가 되는 거야? A2일 거 아니야? 근데 얘를 다시 또 뭘로 무슨 좌표로 돌려야 돼? X좌표 돌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따라가겠지? 또 얘가 그럼 뭐가 되겠어? 다시 A 뭐가? 2 나오겠죠? 결국에 돌아가는 모양을 보면 이렇게 돌아가고 있을 거라고.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극한값은 누구하고의 교점에? Y는 누구하고? X하고의 무슨 점에? 교점에 가까워질 거 아니야? 표현 됐어 안 됐어? 됐니? 그냥 우리가 얘를 숫자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뭘 시켜서? 함수화 시켜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야. 표현 이해 갔니? 물론 예전에는 그냥 탁탁 구하는 연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대부분 이 표현으로만 그나마 표현이 가능하니까. 표현 됐나요? 그래서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됐니? 그래서 여러분 쉽게는 갖다 놓고 바로 연립해서 푸시면 바로 나오겠죠. 됐나요? 오케이, 정답!
자, 필기 다 되셨으면 다음 넘기셔가지고 15페이지 질문이요. 53번. 자, 53번 쪼매나게 세고 펼치시고 뭐라고 쓰시냐면 순서에 주의할 것. 쓰세요. 뭐라고 쓰라고? 순서에 주의할 것. 한글에서 존내 못하는 사람은 이거 문제 말 바꾸는 순간 또 틀립니다. 순서에 주의할 것. 됐어? 자, 문제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달팽이는 낮에 2m 벽을 올라타고 갔다가 밤에는 낮에 도달한 최고 높이의 몇 분의 몇만큼, 4분의 1만큼 미끄러져 내려온다. 그러면 남아있는 건 최고 높이의 몇 분의 몇 만큼에 지금 현재 남아있겠니? 그렇지, 4분의 3만큼 남아있겠지? 그랬을 때 이와 같은 과정을 한없이 모아요. 반복하여 밑줄. 됐나요? 됐니? 이와 같은 과정을 한없이 반복하여. 그럼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는 거잖아. 같은 작업을 계속해서 여러 번 하는 거네? 그러면 당연히 규칙성이 존재하겠네? 뭐에 대한 얘기야? 그렇지, 수열에 대한 얘기야. 그걸 먼저 뽑아내셔야 되고요. 됐냐, 안 됐냐? 왜 굳이 여기서 갑자기 수열 얘기하느냐? 어차피 수투에서 여러분들 내년에 수열도 할 거니까. 표현 이해하니? 수열을 갖다 써야 돼. 이때 이 달팽이가 뭐 할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뭐 구하라고 그랬어? 최고 높이 밑줄. 구하고자 하는 건 최고 높이야? 됐냐 안 됐냐? 됐니? 몇 미터에 한없이 뭐 하는가? 가까워지는가? 됐냐? 자, 그렇다면 갑니다. 시작 자체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 구하라고 그랬어? 최고 높이 구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같은 작업 반복하니까 수열 냄새가 나. 그지? 그럼 일반 A에는 N번의 CN구. 일반 AN이니까 몇 번째 항이야? N번째 항이잖아. N번의 CN구. 그럼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뭐라고? 그렇지. N번의 CN구 최고 높이를 AN으로 잡는 거야. 표현이에요. 갔어, 갔어. 근데 이놈이 첫 번째 항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지요? 첫 번째 항이랑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을 때 그러면 어쨌든 수열에서 규칙성을 따질 땐 나열에서 우리가 한글 사이에서 볼 수도 있다 그랬고, 몇 번째와 몇 번째 사이에? N번째와. 그렇지. 걔들 사이에 규칙 찾는 것도 수열이라고 얘기했죠. 그걸 우리는 점화식이라고 해서 1학기 때 배웠습니다. 그지요? 그 중에 우리는 등차등비 개차분계리만큼은 익히라 그랬잖아. 그 외의 건 그냥 속 편하게 나열해라. 됐니? 물론 극한에서는 지금처럼 다를 수도 있어. 표현이 갔어, 갔어? 자, 그렇다면 AN 플러스 1은 그럼 이제 뭐라고 정의가 되겠어, 얘는? 다시? N 플러스 1번에 CMO. 그렇지. 이렇게 가셔야지. AN이 몇 번째? N번째 항! A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번째 항!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잖아. 그러니까 AN은 N번의 CMO 최고 높이라면 AN 플러스 1은 몇 번에? N 플러스 CMO 최고 높이. 됐냐 안 됐냐?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와 같은 과정을 한없이 반복하여. 끝없이 반복한다며. 도달할 수 있는 뭐 구하라 그랬니? 최고 높이 구하라 그랬지. 그럼 문제에서 구하는 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시작.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렇지, 이거 찾으라.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됐나요? 그러니까 스타트 자체가 여기에서 먼저 끊겨야 된다고.
그래서 예전에 수열할 때 n번째, n+1번째 관계로도 수열을 나타낼 수 있어? 라고 계속 얘기했었잖아. 됐냐 안 됐냐? 꼭 우리가 항을 나열해서 찾는 게 아니라고 관계로서 수열을 판단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됐나요? 자, 그러면 얘를 찾으려면 결국에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그 순서를 최고 높이와 최고 높이 얘네 둘 사이에 그 같은 작업을 몇 번을 하니? 몇 번을 해? 다시 A의 청이 시작? N번의 C의 최고 높이. 얘 시작? N+1번의 C의 최고 높이. 됐니? N번의 C형이랑 문제 세기하는 그 작업을 계속 하는 거지. 얘네 둘 사이에 몇 번의 시행을 하고 있니? 한 번. 그렇지, 한 번 작업하는 거잖아. 그럼 관계 시켜놓으면 끝날 거 아니야. 됐어 안 됐어? 됐냐 안 됐냐? 그럼 얘는 몇 번째? N+1번째 뭐? 시행화. 최고 높이. 높이. 얘는 몇 번째? N번째 뭐? 최고 최고 높이.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최고 높이에서 그 다음 최고 높이까지 가는 뭐만 찾으면 돼? 작업이 어떻게 되냐고 보면 될 거거든. 자, 읽습니다. 달팽이는 낮에 벽을 타고 얼만큼 올라갔다? 올라갔다. 밤에는 그날 낮에 도달한 최고 높이의 몇 분의 몇 만큼? 4분의 1만큼 뭐하고? 미끄러져 내려온다고 얘기했죠? 자, N번째 최고 높이야? 최고 높이 그 다음 바로 작업을 시작해야 되겠지? 2m로 기어 올라가는 게 우선일까요? 4분의 1만큼 미끄러져 내려오는 게 우선일까요? 자, 문제 읽어보세요 빨리. 그래서 순서 주의하라고 계속 얘기했잖아. 그거에 따라서 식이 바뀌니까 답이 바뀌어버린단 말이야. 뭐가 우선이겠니? 뭐. 자, 너부터. 올라가. 뭐? 벽 타고 올라가. 벽 타고 올라가는 거? 2m. 다음, 너는? 내려오는 거? 너는? 내려오는 거. 내려오는 거, 너는? 내려오는 거. 내려오는 거, 너는? 2m. 2m, 너는? 내려오는 거. 다시, 그러니까 문제 읽어야 돼, 이거. 다시 달팽이가 벽 타고 올라가 그 다음 내려오지. 최고 높이 언제 있니? 2m 올라간 다음이 최고 높이야. 우리가 원하는 건 최고 높이 도달하고 그 다음 시계까지 한 번이라니까. 최고 높이 도달했잖아.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 하는 거야 이 새끼가? 미끄러져 내려와야 돼. 몇 분에 몇 만큼?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 4분의 1만큼 미끄러져 내려왔으니까 현재 높이는 4분의 3만큼 남아있겠죠. 맞아 틀려? 그 다음에 다시 몇 미터를? 2미터를 뭐 해야지? 기어 올라가야. 그래야 다음 건 최고 높이죠. 표현 이해 갔어 갔어. 만약에 2미터 올라가는 게 우선이면 먼저 기어 올라가 그 다음에 미끄러져 내려와서 4분의 3만큼 온다. 이렇게 될 거라. 뭔 소린지 이해 갔냐 안 갔냐? 차이점 이해 안 간 사람. 2m 올라가는 게 우선이었다면 2m 먼저 올라가 최고 높이에서 2m 올라가 4분의 1 미끄러져. 이 과정인 거야. 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이건 문제를 읽고 순서 주의하셔야 되고 정확하게 정의를 하셔야 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그럼 여기에서 리미트 뭐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N이 무한 내려갈 때 뭐 구하라고 했어? 처음은 안 줬잖아. 그럼 어떻게 구해요? 방금 얘기했죠. 같은 작업 반복이니까 뭐 P가 돼서 정리 쓰셔야 된다. 예, 갔어 안 갔어? 근데 이게 객관식이고 담사가 있잖아. 그럼 답 찾으려면 당연히 누가 하고 결점 찾으면 돼. Y는 X. 얘를 뭐 시켜? 함수화 시켜가지고. 표현이 예, 갔어 안 갔어? 됐지요? 정답? 이건 학교 내신에서는 상당히 자주 나오는 유형입니다. 익히세요.
자, 필기 다 되셨으면 넘기셔가지고 15페이지 질문이요. 60번 하고 또 언니 60번은 지우세요. 이건 지금 나오면 원래는 안 됩니다. 있는데 안 되니까 60번 지워버려. 요일형은 지금 불가능하니까. 지금 불가능하다고 교과가 좀 바뀌어서 얘는 지금 못 풀어. 이건 일반학 유도를 반드시 하셔야 돼. 지랄 맞긴 하지만 너 어차피 니들 못하니까 됐고. 이건 뭐 관계식만 찾아내는, 만약에 나온다면 관계식만 유도하는 문제가 나올 텐데, 근데 그거는 수열 단원이기 때문에 미적분 단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거 질문이야. 다른 거 없니?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뭐 미적분 수업이니까 빡빡하게 안 할 거고요. 다음 시간까지 미적분 수업 할 테니까 다음 시간까지 교재 챙겨갖고 오시고 놓더랑. 그래서 다음 시간에 뒤에 이제 급수에 대한 기본 개념이랑 급수 기초적으로 계산하는 것까지 먼저 머릿속에 박아놓고, 그리고 미적분 수업은 마쳤다가 기말고사 끝나면 그때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됐지요? 오케이. 고생들 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거 답이 있어요. 뭐? 숙제 왔는데. 어떤 거? 볼트. 볼트? 뭐야? I 플러스 몇 분에? I 플러스 몇 분에? 몇 분에? 어? 뭐, 니가 뭐, 나는 몰라. 나는 문제 막 만들어내니까. 야, 뭐야. 노트에서 숙제 보니? 빨리 확인해라. 그거 아마 등비수의 수렴료 부분으로 본 것 같은데. 5분에. I 플러스. 2분에. 몇 알? 2알. 아래 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고 I 플러스 2분에. ER이 공비 등비수의 수렴료 부분 확인하라고 했는데, 아래 보면 어디서부터? 문제에서. 왜 안 줘? 얘는 위에서부터 내려준 거 아니야? 아니, 여기서 준 거잖아. 예제에서. 아래 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확하게. 이건 들어오고 확인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됐나요? 너 치듯이. 너 안 썼어? 그러면 얘의 수렴 여부는 이거 범위구하고 이거 범위구에서 찾기 너무 빡세잖아. 그럼 뭐 하시라고 얘? 뭐 시키라고? 뭐 그리라고? 아까 해줬잖아. 뭐 하라고? 함수 그래프 그리라고. 그러면 얘는 어느 축이 변수? R축인데 무슨 함수야? 유리함수지? 그럼 여부 시키는 점근선이 뭐하고 뭐? 마이너스 2하고 다음 y는 2가 나오게 될 것이고, 진화하는 점은 0, 0 진화겠지요? 그럼 0, 0 진화니까 이렇게 그려주게 될 겁니다. 근데 아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원하는 영역이 여기 마이너스 1, 검둥이, 다음에 1, 검둥이 요것만 보면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을 따지면 마이너스 1 갖다 넣어야 되니까 얼마? 마이너스 2 나올 것이고, 다음 1 갖다 넣으시면 3분의 2니까 얘는 3분의 2 나오지요. 그럼 수렴해야 돼. 또 얘가 공비라니까 수렴해야 돼. 아니요. 왜? 마이너스 2. 공 등비수를 수렴하려면 시작? 그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또? 그리고 그렇지. 항상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지요? 그러니까 얘는 수렴하지 않아요. 됐나요? 오케이.